관련된 이야기 보도본부 하태원 부장과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박 3일간 북한에 머물렀던 스티븐 비건 대표, 누굴 만나서 어떤 걸 논의하고 돌아온 거죠? 네, 거의 60시간 가까이 평양에 머물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요, 비핵화 이행 그리고 미국의 상응 조치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28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하노이 선언에 초안 마련 작업을 하고 돌아온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누가 만났는지 한번 볼까요? 자, 미국에서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그리고 엘리스 누커 국가안보 보좌회의 안보회의 한반도 보좌관이 나섰고요. 네. 자, 북한에서는 김영철 위원장 그리고 김혁철이 나섰습니다. 네. 자, 근데 김혁철에 대해서 미 국무부는 직함을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다 이렇게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네. 기대했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은 불발됐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도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표가 북한에 머물렀던 기간 중에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도 일부 확인됐죠? 그렇습니다. 네. 현재는 협상 국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김정은은 보란듯이 군대 관련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제죠. 8일은 인민군 창건 71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국방부 격인 인민무력성에서 아주 대대적인 행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도발의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고 무기를 대세운 열병식도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군이 경제건설에 한 몫을 단단히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밤에는요, 이설주 여사와 함께 축하 공연을 관람했고 또 연회에도 참석했습니다. 네, 미 국무부는 스티븐 비건 대표와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가 또다시 만난다고 발표했죠? 네, 오늘 좀 취재를 해봤더니 네. 평양 2박 3일의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당국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세부 디테일에 대한 협상은 이렇게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자, 이달 말 정상들이 마주 앉기 전까지 여러 차례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만간 비건의 2차 평양 방문 또는 판문점 회동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하노이 현지에서 의전과 관련된 협상이 시작되는데, 자, 비서실장 격인 김창선,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이 전면에 나설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하노이로 낙점된 배경도 궁금한데요. 북한이 그만큼 절박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바로 맞습니다. 북한이 굉장히 절박하게 밀어붙였고, 미국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은 양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 경호에 굉장히 트럼프가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네. 김정은은 더 많이 신경을 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대사관은 김정은에게는 마지막 은신처 또는 최후의 보루였던 그런 셈입니다. 자, 베트남전에서 미국을 이겼던 하노이는 또한 대미항전의 심장이다. 그런 상징성도 있고요. 하노이는 김일성이 두 번 방문했던 그런 곳입니다. 자, 집권 이후 김정은은 할아버지 따라하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55년 만에 김일성 루트를 복원한다. 그런 의미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심야에 한 식당에서 포착된 스티븐 비건 대표의 사진도 화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평양 미션을 마치고 백악관 보고까지 끝낸 비건의 선택은 바로 이 닭 한 마리였습니다. 밤 11시경에 식당에 나타났는데, 자, 숙소 바로 옆에 있는 그런 한 식당이었습니다. 맥주 한 잔을 시원하게 곁들였다고 합니다. 청바지에 편안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요. 평양 데뷔 무대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무리 진 거에 대한 그런 어떤 만족감, 그런 것도 이런 사진에 좀 묻어놨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밤뿐만 아니라 오늘도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리포트에서도 네. 보셨듯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났고요. 또 청와대로는 정우영 안보실장과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여기서 좀 이례적인 그런 행보가 있었는데, 야당 대표를 포함한 정치권 인사들과 회동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아마도 이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세종로 미국 대사관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리고 김한정 의원 그리고 정병국 의원 등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 뭐 형식은 나경원 대표의 어떤 요청을 받아들이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실제로는 아마도 뭔가 초당적인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비건 대표 내일이면 출국할 것 같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 하태원 부장이었습니다.